일본의 핵발전소가 50개 넘게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핵발전소가 20개 넘게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아직도 이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핵무기까지 나가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. 그것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은 실행하고 있고 그 핵무기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밑에 핵발전소라는 것이 있는데 2011년 3월 11일 13년 전에 일본의 핵발전소가 터졌습니다. 핵발전소가 터지고 어떻게 되었냐?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. 뭘 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. 그 핵오염수는 바다에 뿌려지는 것 말고도 땅으로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고 오염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알고서도 모른 척 지금 이래 버리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말 믿다 못해 증오스럽습니다. 맞습니다. 그와 더불어 대구의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홍준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. 맞습니다.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은 괴담이라느니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없다느니 하는 언론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규탄한다. 너무 열이 차올라서 규탄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제가 세 가지 발언하면 뒤에만 좀 폭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을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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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안이 외면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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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천만한 소규모 핵발전소를 대구에 만들려는 홍준표도 물러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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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